있고. 근데 이번 시간에는 UV 포인트와 그리고 서피스와의 관계에 대해서 좀더 밀도 있는 진행으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서피스가 있고요. 포인트도 있습니다. 이거는 그래소퍼 강의고요. 파이썬 하기 직전에 그래소퍼로 일단 이렇게 구현하는 거다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이 서피스에서 이 포인트는 전혀 동떨어진 다른 객체예요. 단, 이 서피스 위에 정확히 안착해 있어요. 이 포인트는 현재 서피스 위에 정확히 안착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포인트에서의 노멀 값을 알기 위해서는 이밸류에이트 서피스를 써야 될 거예요. 그쵸? 그래. 여기다가 그 포인트가 위치하고 있는 UV 값, 그 포인트 코디네이트 말고 UV 값을 넣었을 때 N이 바로 노멀 벡터, F가 이렇게 딱이 평면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UV를 넣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이 포인트 값을 넣으면 나오는 게 아니라 포인트가 이 서피스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뽑아야 되는데 그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10이 그건 줄 네, 맞아요. CP, closest point로 얘를 땡기시면 됩니다. CP로 땡겼어요. surface closest point로 땡겼어요. point surface 넣으면 뭐가 나와요? 땡겨진 이 포인트와는 다른 좌표가 아니죠. 똑같은 좌표겠죠? 위치가 정확히 위에 있다면 그 포인트도 나오고 새로운 포인트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동시에 이 UV 코디네이트가 동시에 나와요. 얘를 넣으면 네, 여기서의 노멀 값과 프레임 값을 알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의 팁이라고 할수 있죠. 이밸류에이트 서피스를 하기 위해서는 UV 값이 필요한데 그 UV는 CP로 땡겨서 나온 값을 넣으면 된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커브 위에 있는 포인트도 마찬가지로 거기서의 코디네이트를 반대로 역산해서 알고 싶다라는 거죠. 이거를 일종의 리버스 엔지니어링이라도 봐도 될까요? 맞아요? 조금 네, 그렇게 생각해도 무리가 없다고. 네, 해커 일현 씨가 말씀해 주셨네요. CP 중에서 CP 커버에도 파라미터 T. 이거 서피스는 2차라기 때문에 U와 V가 있어요. 커브는 단 파라미터라는 값으로 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CP 중에서도 closest B랩으로 땡기는 게 있어요. B랩은 보니까 파라미터가 딱히 없죠. B랩은 뭐의 약자인가요? Boundary Representation의 약자죠. 그 바운더리 값만 갖고 있기 때문에 UV 또는 파라미터 값이 딱히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CP. 쟤는 도메인으로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 아니요. 얘는 그냥 포인트 그냥 땡겨 오는 거예요. 비랩이요? 그냥 내 포인트와 비랩 넣으면 그냥 포인트 때리고 디스턴스 알려주고 여기서 T만 빠진 거라고 여기는 UVP만 빠진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저 디스턴스는 원래 그 포인트와 지금 네네. 비랩이 있는 거구나. 비랩으로 땡겨진 포인트의 사이 거리겠죠. 이해되시죠? 그럼 얘는 마찬가지로 메쉬도 마찬가지예요. CP로 땡긴다고 해서 UV 코디네이트, 메쉬 위에서의 UV 코디네이트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왜냐? 메쉬는 포인트와 폴리곤 메쉬 면몇개 없기 때문에 메쉬 면 위에 뭐가 있다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메쉬는 그냥 포인트 사이 거리가 정밀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땡겨진 포인트와 아니면 그 인덱스, 페이스 인덱스죠. 그다음에 P는 역시 파라미터인데 클로지스 포인트를 향하는 그 파라미터를 뜻하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가 UV에 대한 간단한 강의였고요. 이거를 이제 다음 시간에 파이썬으로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